예, 저는 전기미 전자공학부 소속 웨이브 디비전의 손영익이라고 하고요. 카이스트에는 2020년 가을부터 근무를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 오기 전에는요, 미국에서 근무를 했었고요. 실리콘밸리에 있는 양자 컴퓨팅 스타트업에서 근무를 하다가 카이스트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예, 해당 과목은 전자기학2인데요. 전자기학2는 전기공학의 가장 기본적인 물리계층에 해당된 내용을 배운다고 볼수 있습니다. 전기공학을 단순히 표현을 하면 전자를 이용해서 어떠한 정보를 처리하는 그 모든 시스템과 수반된 연구들을 이야기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정보를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전자가 움직여야 되겠죠. 근데 전자가 움직일 때는 항상 물리적 현상 때문에 전파란 것이 같이 수반해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자기학2에서 배우는 것은 이 전파에 대한 것을 배우게 되고요. 좀더 구체적으로는 전파의 정성적인 원리를 이해를 하고 그것을 어떻게 수학적으로 표현을 할수 있는지 모델링을 배우고 이것을 다양한 환경에 적용을 해서 응용 사례를 살펴보는 내용입니다. 예, 해당 과목 이름에서부터 알수 있듯이 전자기학 1의 내용을 알면 당연히 도움이 되고요. 전자기학 1의 내용이라 하면 일단 정성적으로 개념적인 전하라든가 전류, 전압, 이런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숙지를 하고 있으면 좋고요. 그리고 이것들을 수학적으로 모델링하는 방법론인 벡터 해석학에 대해서 익숙해져 있으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미리 알아서 도움이 될 것이라기보다는 이제 태도에 관한 것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많은 학생들이 전자기학 1을 배우고 나서 이제 수학적으로 어려운 문제를 풀다 보니까 전자기학이 이제 본질을 잊고 수학에 매몰돼서 이제 2는 더 어렵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을 갖는 생각이 있는데, 그런 생각을 떨치시고 이제 전자기학의 본질적인 내용은 이 물리에 대한 정성적 이해와 그것을 이제 응용하는 그러한 능력이니까, 예, 그런 두려움을 잊고 전자기학2는 1보다 더 본질적이고 더 재미있고 더 응용 사례가 넓은 그런 과목이니까 재미있게 학습하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 태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 내용을 잘 알기 위해서는 모든 과목에서 마찬가지인데요. 기본 개념적인 내용을 잘 읽고 이해를 하고요. 그것을 이제 읽고 이해하려면 교과서도 많이 읽고 노트도 읽어보고 내용을 잘 아시는 교수님과 조교분들에게 질문을 하셔도 좋고요. 그 내용을 숙지한 후에 이것을 이제 정성적인 이해에서 끝나지 않고 수학적으로 이해를 하기 위해서 연습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 됩니다. 예, 이 전자기학2의 후속 과목으로는요, 무선공학이라든가 광통신개론, 광공학개론과 같은 이제 과목들이 있는데요. 연결된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자기학2에서는 이제 응용사를 배운다고 말씀드렸는데, 기초적인 응용사를 우선 배웁니다. 예를 들어서 전자기학2에서 웨이브 가이드라든가 또는 안테나라고 불린 이런 소자들의 기본 형태를 배우거든요. 이것을 이제 무선공학에 가게 되면 안테나의 다양한 형태, 좀더 복잡한 형태의 실용적인 안테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학습을 하게 되고요. 또한 웨이브 가이드 같은 경우에는 광통신 개론이나 광공학 개론을 배우게 되면 우리가 인터넷에 많이 활용되는 광섬유가 웨이브 가이드의 일종인데 이것의 구체적인 동작 원리에 대해서 학습을 하게 된 이러한 방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예, 웨이브 디비전의 거의 모든 과목들과 연구들이 사실 웨이브의 자체를 이제 탐구를 하거든요. 웨이브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맥스웰 방정식인데, 이 전자기학2는 결국 맥스웰 방정식을 제일 근본부터 차근차근 배우는 그런 과목이기 때문에, 웨이브 디비전의 대다수의 과목들을 이제 최종적으로 응용이 많이 된 고급 과목들을 수강을 하려면 전자기학2의 내용을 반드시 알아야 되는 그런 기초 중의 기초 과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